나 지금 감동 지금 시계 왔어. 내가 꽃 같은 거 선물 한 번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맞지? 방으로 들어가자, 오빠. 방으로 왜 가? 야, 아니, 방으로 왜 가? 아, 어디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어디 앉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아니, 방해를 왜 끌고 와? 일단 앉아봐, 멋지. 아니, 이걸 받으니까. 좀 오빠랑 침대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서 옷을 좀 주웠어요. 자몽이네 집 앞에 왔는데 제가 이거를요 자몽이한테 옷을 선물로 주는 척을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줄게요. 옷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말랐거든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꽃이 좀 다 말라있어요. 좀 시간이 지난 거라. 근데 제가 지금 사온 척 옷을 선물로 주도록 할게요. 그때 자몽이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정화. 또 오늘 온다고. 아니 뭐 급하게 왔는데. 야. 뭐야? 냉꽃? 어? 뭐야? 아니 그냥 오다가 사왔어. 이거 사왔어? 그럼. 그냥 오다가 사왔지. 웬일로? 웬일로 꽃을 줘? 뭐라고? 웬일로 꽃을 줘? 아니 그냥 오다가.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예쁘지? 응. 그냥 오다가 뭐 그냥 뭐 사왔지 뭐. 이런 거 한 번도 아 나 지금 감동 지금 시계 왔어. 내가 꽃 같은 거 선물 한 번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맞지? 방으로 들어가자 오빠. 방으로 왜 가? 야, 아니 방으로 왜 가? 아 야 정말. 근데 뭘 찍는 건데? 아니 나 브이로그 그냥 찍으려고 왔는데 그냥 꽃 주고 난 지금 바로 갈 건데. 그냥 사람들이 내가 뭐야 자몽이한테 못한다고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꽃을 조금. 어떻게 이런 센스가 있어? 되게 이쁘다. 어? 되게 이쁘다. 맞지? 근데 오빠도 근데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왜 찍는데? 아니 왜 브이로그? 무슨 내용이야? 내용이 없어. 그냥 꽃 주고 오빠는 이제 갈게. 그럼 갈게. 간다고? 어? 아니 꽃... 밥이라도 먹고 가. 무슨 밥을 먹어? 아니 꽃 주고 그냥 가려고. 오늘 뭐 다른 거 콘텐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꽃만 주고 가려고 뭐 찍었지. 이런 콘텐츠가 나와? 아니야 이건 이거는 나 혼자 그냥 담아놓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소장하려고 그냥 이걸 찍은 거지 뭐 컨텐츠 없어.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야? 안 올려. 유튜브에 왜 올려. 나 유튜브에 잘 안 올려. 요즘 유튜브 잘 안 해. 뭐 오빠가 뭐 가야지 뭐. 진짜 나는... 가게? 들어와 그냥 방에. 어디를? 들어와 방에.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한 거야 근데 이거? 어? 왜 딱딱한 거야 이거? 뭐가 딱딱해? 가짜 아니야? 아 야 냄새를 맡아봐라. 가짜 같은데? 이게 왜 가짜야? 생화 특수 공화 생화 맞네. 생화 맞아. 일단 들어와 일로 와. 어? 아니 근데 어디를? 아 어디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어디 앉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아니 방해를 왜 끌고 와? 일단 앉아봐. 뭐 찍을 거면 앉아 일단. 아니 앉는 건 앉는 건데. 어 방해 왜 끌고 왔어? 아 이걸 받으니까 좀 오빠랑 침대에 같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야. 받으니까 침대에 같이 있고 싶네.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와 진짜 예쁘다. 맞지? 응. 장난 아니지? 이런 거 사왔어? 분명히 이거 유튜브 강의야. 유튜브가 뭐 난 유튜브만 찍냐? 아 진짜 이거 생색 날라고. 아니 뭘 생색을 내. 유튜브 아니야. 그냥 이뻐가지고 오빠가. 근데 이걸 왜 여기는 왜 날카로운 거야 이거? 어? 여기 날카로워. 이거 손에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 이건 선인장인가? 선인장이야 이거? 이거 선인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선인장인가?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를? 이거 뭐 집 앞에서. 집 앞 어디? 우리 집 앞에 꽃집 없는데? 아니 우리 집 앞인가 보지 그래. 아 오빠 집 앞? 어? 아니 알 거 아니야 오빠가. 우리 집 앞인가 보지. 앞인가 보지가 뭐야. 오빠가 사왔대매. 어 그거 우리 집 앞에 산 거 같아 내 기억에는. 어? 이거 누구한테 받았지? 아 내가 야 꽃을 누구한테 받아. 오늘 누구한테 받아? 이게 근데 산 거 맞아? 야 너는 왜 안 믿냐? 오빠가 이런 거 살 사람이 아니잖아. 어? 아니 왜 아니야? 이렇게 꽃을 좋아하게 예쁘게 센스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오빠는.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하고. 딱딱한 거 달라 그랬어 내가 꽃을.
아니 딱딱한 꽃을 왜 받아? 아니 꽃을 딱딱한 거 있어요? 해서 내가 물어봐서 딱딱한 거를 달라고 했어. 며칠 된 거 같은데 작년 봐 이거 시들었잖아. 어디가? 시들었 이거 상한데 이거. 어디가 시들었어? 며칠 말린 건데. 어? 너무 딱딱해. 아니 내가 딱딱한 걸 달라고 했다니까. 딱딱한 걸 왜 달라 해? 난 딱딱한 꽃을 좋아해. 오빠 해. 이걸 왜 들고 왔는데? 아니 그래도 너 주려고 갖고 왔어. 아 이거 어디 이제 며칠 버리 누가 버린 거 주워온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누가 야 이렇게 예쁜 것을 누가 버리냐고. 아 너는 참 너는 애가 왜 그러냐? 이렇게 예쁜 것을 누가 버리냐? 잠깐 오빠. 왜? 화성시 동탄이라고 나 적혀있는데 꽃집 이름이? 뭐라고? 화성시 동탄? 오빠 집 근처에서 때문에. 나 지금 화성 갔다 왔잖아. 오빠 집이 화성이라고? 응. 아니 진짜로 화성 갔다 왔잖아. 오빠 저기잖아 천호동이잖아. 어. 아 이거 어디가 이거 경치가 어딘데? 일단 갖고 왔어. 나 꽃 줬으니까 갈게. 아 이거 뭔데 진짜? 어? 진짜 주워온 거 아니지? 아니, 주워온 건 주워왔어. 어디서? 주워왔다고? 어. 어디서? 어 집 앞에 있어. 길바닥에서? 길바닥은 아니고 그 화단 쪽에 아무튼.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준 건 아니야. 화단 쪽에 이게 있다고? 어. 누가 버린 거야 그러면? 버렸는지 거기에다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가져 오빠가? 그 옆에 쓰레기 미친 새끼 좀... 그걸 오빠가 산 게 아니네. 아니지 나는 거기다가 화단에다가 나는 천 원짜리 한 장 놓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산 거지.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야. 아니, 쓰레기를 줬네 그럼 쓰레기를. 이게 왜 쓰레기야? 내가 천 원짜리를 놓고 왔다니까 거기다가 화단에다가. 그럼 나도 산 거지. 아니 길바닥에 있는 걸 왜 주워오는 거야? 뭘 주워와? 아 이거 어디서 어디서 굴러 굴러다닌 걸 정체 모를 걸 왜 들고 와? 뭘 왜 들고 와? 나 주던 게 아니라니까. 아 다시 가져가. 아 다시 가져가. 찝찝하잖아. 아니 내가 천 원 화단에다가 놓고 샀다니까. 어? 오빠 이걸로 맞아. 나 솔직히 이걸로 때리고 싶거든? 어. 근데 다 내가 치워야 돼서 지금 못 때리고 있는 거야. 어? 자, 들고 나가. 어? 나가, 들고 나가, 빨리. 아니, 그, 뭐, 아니, 그니까, 뭐, 라면이라도 주든가, 뭐, 집에 놀아왔으면,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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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이 라면을 주는 게 아니라, 가, 야. 갖고 가. 이 라면을 주는 게 아니라, 라면을 끓여주는 거야. 아, 저번에 내가 라면 끓여줬잖아. 아, 그건 맞는데, 집에 왔는데, 그냥 어떻게 바로 가냐. 너는... 아까 바로 간다며. 아, 나 이 새끼. 아, 저 왜 이러는 거 오늘? 쓰레기 갖고 와. 이 새끼 왜 이러냐 오늘? 아, 진짜. 오빠. 왜? 오빠. 왜? 쓰레기를 가져와서 선물하고. 쓰레기 아니야. 나 거기에 천 원 놨어. 아니, 그 꽃다발을 길바닥에 놓은 사람도 잠깐 어디 갔다 온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쓰레기 옆에 있었어. 그럼 쓰레기를 준 게 맞네. 아니야. 내가 천 원 놨다니까. 쓰레기를 사온 거야? 쓰레기를 내가 사온 거야. 어우 진짜 왜 그러냐 요즘. 아니 뭐가 왜 그래. 카메라 언제까지 켤 건데. 아니 이제 꺼야지. 응? 이제 꺼야지. 아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뭐야 이게. 황금 같은 주말에. 아 참 꽃을 줘도 지랄 냄병이네. 주워온 걸 누가 봤냐고. 누가 반겨. 주워온 거 아니라고. 천 원 났다고. 나도 거기다 내가 사온 거라고. 빨리 꺼져. 어? 뭘 자꾸 꺼지래. 지금 시간 아직 다 안 채워져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거지.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거지. 뭐 하나 뽑을까봐. 아니라고.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선물이나 좀 제대로 어?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줘봐. 기다려 다음 주에 사올게. 저런 쓰레기 가져오지 말고. 쓰레기 아니야. 내가 천 원 났어. 내가 산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무시하지 마. 오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언제 사람 될래. 나 지금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너. 나 사람이야. 양아치 쓰레기 새끼야. 어? 오빠 개새끼야. 나 정신 차린 지 좀 됐어. 사람 나와야 사람이라고 부르지. 어? 정신 차린 지 좀 됐어. 나 사람이야. 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나 정신 차려. 아우 진짜. 오빠는 저기 지나가는 유치원 애들이랑 정신연령이 똑같아요 지금. 내가 좀 높아. 그리고 나 제가 지금 제가 더 높을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나 지금 어느 정도 다 찍은 것 같으니까 갈게. 아
과학이야. 딱 과학이다. 아, 고! 고! 아우 진짜.